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다며 공매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금지 조치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풀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.